이렇게 끓는 거 보여주세요. 우와, 이거 하얀 감자탕, 강릉 하얀 감자탕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얀 감자탕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박스 포장, 오, 이렇게 국수. 국수도 있고, 이게 저거 칼국수네요. 생칼국수. 그 다음에 소스도 있고, 강릉 하얀 감자탕. 아직도 언산 얼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1인분인 것 같은데, 이거 1인분 혼자서 다 먹겠는데요. 아, 그리고 이게 한 3인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큰데요. 하얀 감자탕. 돼지 그려 있고, 얘는 와사비 믹스 간장, 아, 간장까지 이렇게 소스까지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겉절이도 있어요. 겉절이에다가, 이건 뜯어봐야 되겠네요. 가위로다, 칼로다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겠네. 겉절이하고 그게 뭐지? 이게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냉동에다가 보관하셨다가 드시고 싶을 때 드시면 아주 좋겠네요. 보니까 우와, 이거는 겉절이하고 이게 뭐예요? 수제비인 것 같은데, 수제비? 부추. 감자 수제비하고 부추? 그쵸? 같이 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강릉 하얀 감자탕 맛있게 먹겠습니다. Okay. 수제비를 넣습니다. 이렇게 펄펄 끓을 때 감자 수제비를 넣어줍니다. 이 주변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녹음이 잘 될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얘를 국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어머, 이렇게 하얀 감자탕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하거든. 딱 빨간 거보다. 니네도 그래? 전 처음 먹어볼걸요? 이렇게 완전 하얗게 하는 거는. 네. 지금 넣어서 그냥 우리 식구 열어주니까 같이 먹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거의 3인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팩이 지퍼라고 그러대,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냉동 상태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실온에서 좀 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우와, 우거지는 위쪽에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얘가 감자래요. 얘가 우리는 흔히 돼지 등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감자가 아니고 돼지 등뼈 감자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거지도 잔뜩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골남부에 끓여서 저는 이 감자를 넣을 거예요. 이 감자를 전자레인지에다가 익혀서 넣으면 아주 파실파실하게 맛있게 함께 드실 수 있는 비법이랍니다.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손주가 다섯이다 보니까요. 엄청 시끄러워서 제가 못하고 결국 어른들끼리 해서 이렇게 화면을 내보내야 되겠다 선택을 했습니다. 감자 아침부터 캐고요. 껍질도 손주들이 다 까고요.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익혀서 여기에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드시면 이 감자는 이 농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네. 저희 밭에서 새벽서부터 손주들 일어나서 감자 캐러 가자 그래서 감자 캐서 감자 껍질 까는 거 가르쳐 주니까 재밌어서 연 이틀 감자 껍질 까고 이렇게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아니 너무 근데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예 아주 이렇게 좋죠. 또 찍어서 먹으니까 국물도 엄청 맛있는데요. 또 별미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강릉 하양 감자탕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봐봐. 젓가락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랬나? 국물 너무 작은 거 그랬나? 아니요. 이게 하얀 감자탕이래. 사나 너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이지, 그치? 한번 맛 좀 봐봐, 어떤가? 맛있다. 맛있지? 응. 안 매우니까 좋으니. 응. 그치, 좋지? 되게 부드러워요. 호두 먹어본대. 호 한번 고기 좀 줘봐봐. 고기도 엄청 부드럽지, 그치? 응. 이 하얀 감자탕이 아이들 먹기에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이 이거 주문해서 시켜 먹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치? 금이도 맛있대요. 그래. 금이도 맛있어? 맛있지, 사나? 국물에다 찍어서 먹고. 고기 떼서 먹어. 감자는 니네가 아침에 캐서 껍질 깐 거야.